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남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들로 꾸려진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수시와 정시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미화원이 5명에서 1명으로 줄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도다리잡이가 한창입니다. 봄철에 많이 잡히는 데다 맛이 좋아 봄도다리로 불릴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경남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재개되려면 대북제재 완화 같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충해 약한 딸기 모주를 기후가 적합한 북한으로 보내 키운 뒤 다시 들여와 수확한 통일딸기. 민, 관이 함께한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천안함 사건 이후 사실상 단절됩니다. 그러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사라졌던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되살아났습니다. 통일딸기 사업 등을 해온 이 단체도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긍정적인 답을 받고 올해 도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다시 북한을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야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북측 답변이 없는 상황. 좋은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어서 통일딸기를 비롯해서 그간 우리 경남에서 하지 못했던 협력 사업들이 좀 재개될 수 있는. 이처럼 경상남도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민간 단체만 7곳. 예년보다 크게 늘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인데 대북 제재가 역시 걸림돌입니다. 시설 채소와 육묘장 사업 등으로 농업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경남의 기계 조선 산업과 연계한 경제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북한 윤희상 음악회가 통영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딸기 사업처럼 경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재개되려면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 조치가 일부라도 풀려야 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로 꾸려진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1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전형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수능 중심의 개편이라고 반발하며 직접 개선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입시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꾸려 연구를 진행했고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를 것을 교육부에 공고했습니다.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니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수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고 대학 측에겐 선발 결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술 전형도 수능과 통합해 논술 형태의 수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2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입 전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그 방안을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내놓을 2차 연구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하루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미화원이 한 명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한 휴게소에서 5명이던 휴게소의 미화원이 1명으로 줄었는데 최근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5명이었던 미화원이 지금은 1명뿐입니다. 이동기로 근무하다가 지금 끝입니다. 이동기. 네, 알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미화원은 화장실 네 곳과 흡연 장소, 쓰레기통 등의 청소를 도맡아 노동 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생긴 일로 업체 측은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직영도 검토해봤는데 다른 업체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의 인력도 줄었는데 업체 측은 모두 자진 퇴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고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네. 하지만 휴게소를 떠난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12월 31일 날 6시쯤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소속사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두시오. 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감은 바람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하고 서비스의 질은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던 도로공사는 업체의 몫인 인력 관리에 대해 관여할 수 없지만 휴게소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는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도다리잡이가 한창입니다. 봄철에 많이 잡히는 데다 맛이 좋아 봄도다리로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쑥국으로 끓여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남 통영 앞바다. 도다리 잡이가 한창입니다. 바닷속 깊숙이 쳐든 그물을 끌어올리자 힘차게 펄떡이는 도다리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도다리 그물기를 뭐 12월 때부터 1월 때까지 해놨기 때문에 1월부터 1월말까지 두 달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잡힙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 봄철에 많이 잡히는 데다 맛도 뛰어나 봄도다리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겨울철 산란을 끝낸 봄도다리는 새살이 차올라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육지에선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한 쑥을 캐내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통영 쑥은 향이 깊고 식감이 뛰어납니다. 쑥과 도다리를 함께 놓고 끓인 도다리 쑥국은 남해안의 대표 봄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쑥도 향이 나고 도다리도 담백하고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시원하고.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요즘이지만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해쑥이 성큼 다가온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가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상남도는 조기 추진 TF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2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의회가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남해군의회는 용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비용편익보다는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제5차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서남양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 사업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도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남해를 방문해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남해안 해안 관광도로 구축은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인 만큼 경상남도가 책임지고 같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우리 남해군이 협업을 잘 해서 제대로 이 정부의 공약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개성까지 이어지는 해안 국도로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구간만 단절돼 있습니다. 남해와 여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도는 권한대행 명의의 건의서에서 수주 물량이 현대중공업과 그 협력사에 우선 배정되면 대우조선과 관련 업계는 일감 확보가 어려워지고 업무기능 중복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들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인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도 최근 대우조선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경남과 부산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두고 일방통행 밀실협의라며 반발하고 나선 대우조선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민주광장에서 약식 집회를 연 뒤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 반대 유인물을 나눠주며 거리 선전전을 벌이는 등 경고성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전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57살 김모 씨가 필리핀 마닐라 현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